비비냐? 동갑내기 찐친사이답게 촬영 현장 또한 웃음의 연속이었다는데요. 아무래도 서로 친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고 주고받는 거에서 편안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심지어 이제는 말도 안 해요. 되게 참신하다. 야, 되게 멋있다. 이거 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컷. 인터뷰 내내 케미 폭발했던 두 배우가 작정하고 웃긴 30일. 기대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?